Hi 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K-POP 해석 영상인데 이 K-POP이 가사가 영어예요. 싹 다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어 가사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노래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청량한 색의 옷을 또 입고 왔어요. 렌즈도 파란색입니다. 백예린 씨의 Square라는 노래 가사 해석입니다. 아니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왜 이제야 가사 해석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이 노래 이제 빠졌어요. 아, 이 노래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노래만 들어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 날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햇빛이 내려오는 날에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딱 쓰면 좋은 단어 feel good. Feel good song ever. This is the best feel good song ever. 그럼 저에게 진짜 이보다 기분 좋아지는 노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백예린 씨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게 백예린 씨가 사실 음반은 냈지만 뭔가 공식적인 대중매체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예능에 나오신다거나 앨범 홍보를 진짜 아이돌들처럼 막 기통차게 하는 것도 아니신데 굉장히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되는 가수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 백예린이란 가수의 저는 뭐 진성 팬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 노래밖에 들은 게 없는데 그럼 그냥 대중 중에 한 명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 이 백예린 씨의 이런 뭐랄까 이 마케팅 비용 없이 성공한 마케팅 느낌? 솔직히 저 그건 알아요. 백예린 씨의 팬분들이 이 백예린 씨 JYP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백예린 씨도 굉장히 그런 불만 표출을 SNS를 통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가수분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잖아요. 슬프게도 그런 분들 사이에서 백예린 씨는 정말 대중들에게 회자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 없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백예린 씨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패션 쪽을 보면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세요. 백예린 스타일, 백예린 스타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제니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케팅 비용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는 물론 제니 씨가 너무너무 예쁘시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활동 안 하시는 백예린 씨의 언급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 왜냐면 그 정도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진짜 활발하게 음반 활동 하시는 가수분들도 진짜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현아 씨 진짜 팬인데 현아 스타일, 현아 스타일이 사실은 요즘 많이 뭐라 해야 되지? 흐려졌어요. 왜냐면 요즘 현아 씨 보시면 인스타그램 보시면 빈티지 쪽으로 빠지셨거든요. 지금 현아 스타일 하면은 조금 예전에는 좀 섹시 스타일, 노출이 과감한 옷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빈티지 스타일, 양갈래 따고 뭐 이런 스타일로 살짝 변모해가고 계세요. 그렇게 음반 활동 확실히 하시고 진짜 패왕식이라는 진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현아 스타일이라는 거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백예린 스타일, 백예린 스타일 이런다니까요. 옷 패션 쪽에서 그걸 따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그거를 활동 활발히 안 하시는 백예린 씨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 백예린 씨 소속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 할 겁니다. 백예린 씨 화이팅! 전 이 노래로 백예린 씨 팬이 됐어요. 전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좋은 노래인데 가끔 눈물이 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알고 들으시잖아요? 더 눈물 나요. 우선 제가 가사 설명해드리기 전에 좀 TMI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처음에 그냥 노래만 듣잖아요. 가사 안 보고 이제 노래만 들을 때 솔직히 백예린 씨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창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노래 속에서 그 영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약간 로제 씨처럼 블랙핑크 로제 씨처럼 약간 이렇게 흘려서 발음을 하세요. Come on, let's go to bed. 이렇게 정석 발음으로 안 하시잖아요. Come on, let's go to be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노래만 딱 들었을 때는 아, 무슨 가사인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가사인 줄 알았냐면 아, 이 노래가 반전 노래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아, 이렇게 막 따스하고 뭐랄까 막 평화가 뿜뿜 넘쳐나는 이 멜로디에 알고 보니까 약간 가사가 섹슈얼하구나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반전 쩐다. 이거 가사에서 꼭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들렸던 가사들이 이런 거였어요. Come on, let's go to bed. If you're not in the mood to sleep now, then 뭐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우리 자러 가자. 나 이런 건 줄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가사를 이렇게 보고 나서 알았어요. 내 뇌가 썩었구나 생각했어. 근데 가사를 보니 역시
반전은 없었지만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가사였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뇌에 썩은 뇌를 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노래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맞지 않으시고요. 오늘은 가사 해석 영상이에요. 저는 오늘 무슨 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해드릴 거냐면 이 영상 안 보신 분 없죠? 그냥 음원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영상이 너무 진짜 feel good 비디오예요. 백예린 씨의 스퀘어 가사 해석 지금 시작할게요.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정말 많은 색깔들과 성격들.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그렇게 많은 컬러들과 personality, 뭔가 특징들이 막 뿌려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너는 what I truly am. 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너는 볼 수 없어. 가사 하나 너무 주옥 같다. You'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너는 날 아프게 한다. Hurt,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는 뜻이죠. 너는 날 아프게 해. 예고도 없이 너는 날 아프게 해. I'm so so broke like someone just robbed me. 근데 요거는 살짝 해석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한글 가사 해석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왜냐면은 앞뒤 내용이 이어져요. I'm so so broke. 이런 broke는 망가졌다, 고장났다라는 뜻도 되지만 보통 뜻은 파산했다는 뜻이에요. 파산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돈 다 잃었어요. Like someone just robbed me. 누가 나를 털어간 것처럼. Rob는 여러분 도둑질하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날 털어간 것처럼 저 파산했어요. 이게 원래는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I'm so broke. 나 망가졌어.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죠. 근데 broke가 파산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rob라는 단어를 넣어서 약간의 중의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예쁜 문장입니다. 예쁘다는 게 보기 예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잘 만들어진 문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파산했다는 말이 좀 생뚱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invincible은요 강한 이런 뜻, 천하무적 이런 뜻입니다. I'm no invincible. 어? 여기다 no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 같은 문법병에 걸린 한국인들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정석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렇게 트위스트입니다. 아, 이 문장 제가 진짜 직업병으로 문법이 틀린 게 있어서 아, 이걸로 문법 배우시면 안 되겠다라고 직업병 걸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more weaker 이 부분이었어요. Weaker는요 이미 비교급이기 때문에 앞에 more가 안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문법 공부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뭐 딴지 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 맞는 표현은 weaker고요. weaker and weaker라고 쓰시는 게 문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지 팝송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get 뒤에 형용사를 넣으면요 그 형용사가 점점 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약해져가는 기억들이 많이 있대요. What are you saying? You're so lovable. No, I'm not lovabl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예린 씨? 정말 저는 백예린 씨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lovable.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lovable 사랑스러운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외우시면 다른 단어들의 활용이 가능해요. 동사 뒤에 able을 붙이시면 able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사 할 수 있는 이라는 새로운 형용사가 완성됩니다. lovable.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이런 뜻이겠죠. 또 비슷한 단어 doable이 있어요. doable. doable. 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s that doable? 할 만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I know I'm not lovable, but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알지만 너가 할 말은 정해져 있다. 답정너죠, 답정너. 너가 뭐라고 해야 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이 후렴 가사는 미쳤어요. 진짜 하나하나 미쳤어요. 여러분 제발 가사 해석 보고 제 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가사 해석 꼭 보고 이 노래를 이렇게 머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오해했어요. 음란마귀가 써가지고 이리 와 자러 가자. Rock 땡땡 away 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away 없어도 돼요.
rock the worl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Let's rock the world. 우리 이 세상을 흔들자.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rock the night away. 이 밤을 우리가 rock away 해버리자. 뒤집어 놓자. 흔들어 놓자. 우리 걸로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Who did that to you, babe?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노래 하나하나가 위로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나 갑자기 울컥하네. Baby라는 단어를 매라고 발음 계속하거든요, 노래에서. Baby는 baby가 되게 정석적인 발음이고요. Babe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더 짧게는 매라고도 해요. 누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알았냐면 자기야 우리 자러 가자. 아 지금 잘 기분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여러분 mood라는 표현 나왔죠?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아시면 돼요. 사람 비동사 in the mood to 부정사 이렇게 해버리면 to 부정사 할 기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절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기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되게 재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나 커피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 커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살짝 재밌게 아 커피 한 잔 빨고 싶은 기분이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I'm in the mood like to drink coffee 이렇게. 봐, 제가 오해하면 하죠. Come on, let's drink. 그러면 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제가 약간 관능적인 노래로 오해를 했어요.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unmanageable day. Unmanageable은 여러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able이 붙어있죠? 이것도 저희 분석 가능해요. 우선 이 단어는 manage라는 동사에서 탄생했어요. manage는 관리하다 라는 뜻이죠. un 이 앞에 붙었네요. 이건 많이 아시죠? unhappy, 행복하지 않은. 관리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됐는데 뒤에 able이 붙었죠. able은 아까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 됐죠. 관리할 수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감당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술 한잔 하고 진짜 감당 안 되는 하루를 보내보자. 제가 오해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Would you want me in bed? 내가 여기 있길 바래? 내가 들어가길 바래? Come take my arms and go. 원래는 come take my hands 예요. 내 손을 잡아 이렇게 하는데 내 팔을 잡아라고 하네요. 멋있네요. I'll be yours for sure. For sure. 이거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야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아 진짜? 라는 표현 여러분 really만 알고 계세요. really 말고도 for real입니다. for real. so really 대신에 for real. 그리고 for sure도 확실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약간 뭔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저녁 쏠게 이런 식으로 for sure, for real, 진짜, 확실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I'll be yours for sure. 진짜 확실히 내가 당신께 될 거예요. 1절이랑 유사하죠?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에서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ces. 이 단어는 reminiscence라는 단어이고요. 추억, 회상 이런 뜻이에요. How I truly was. 내가 어땠는지 당신은 sense, 느낄 수 없어요. 원래는 you a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이었는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바뀌었고요. grip이라는 동사로 바뀌었네요. 그립감이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잡다란 뜻이에요. 너는 너도 모르게 혹은 나도 모르게 gripping me, 나를 꽉 잡고 있었어. 지금 여러분 시제가 다 과거로 바뀌었어요. was so so strange. 너무 strange 했어요. like someone never loved me.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 낯설었어요. 나를 계속 꽉 잡고 있었는데 그 기분이 너무 strange 했던 거예요. Like someone never loved me. 아무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네, 처음으로 K-pop 가사 해석을 해드렸네요. 특히 백예린 씨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멜로디에서부터 이미 느껴지죠. 멜로디랑 분위기가 이미 너무너무 feel good이에요. Feel good song. 신나게 해주는 노래라기보다는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는 위로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사를 보니까 저는 더 위로를 받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짜 가사 잘 안 들렸을 땐 제가 아 약간 관능적인 노래구나 했던 저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위로해주는 가사예요. 이 백예린 씨가 다 작사 작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예린 씨가 이 가사 하나하나에 담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See you on my next video, everyone. Bye!